공격 성공률 28%에 머물러 있습니다. 벤치 근처. 대각선으로. 자, 요엔 선수가 볼을. 아, 지금 의자를 앞에 놓고 요엔 선수. 야, 정말 팀의 최고참 선수가 이렇게 몸을 던집니다. 요엔이에요? 네. 25기 나이로 43세 됐나요? 그렇죠. 45세까지 하겠다는 요엔 의지들이 이 팀. 박정하. 이현 디그. 오, 살렸어요. 자, 넘길 수 있어요. 네. 오늘 이소연 선수 워낙에 뭐 수비는 잘해줬지만 정말 아, 네, 어려운 상황 잘 따라가줬네요. 그렇습니다. 이슈 오! 어렵게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볼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세에서 저 스피드가 좀 더 나와줘. 이건 세팅! 왼발 이동공이야. 다시 뒤에서 컨택. 시간차 덕소에 살렸어요. 오픈 옆타. 아, 수비의 집중력이 좋네요. 15-15. 어려운 수비를 헨리 선수가 잘 받아주고 그것을 황민경 선수가 본인의 테크닉으로 처리해주다 보니까 분위기가 확 올라갔습니다. 다 뒤에서 때립니다. 수비 됐어요. 옆타 사실 오케이도 쪽은 오늘 이번 시즌 디그 후 공격 성공률이 60%가 넘어가거든요. 아, 오버 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들입니다. 네, 오늘은 한주 7개가 있는 박상아. 고지용 선수입니다. 몸을 날렸어요. 살려냅니다. 자, 그리고 정석이 때립니다. 아, 성공! 아, 자, 정말 디그 하나면 1점이다라는 공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삼성화재의 두 번째 작전 시간 요청. 이슈와 백업! 오, 나이스 디그 이상욱이에요. 야, 이상욱 아. 슈퍼 디그 하나 잡았습니다. 자, 이거 때려야죠. 스파이크. 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오! 벤치를 뛰어넘었어요. 여기서 벤치를 뛰어넘어갔거든요. 오! 오, 이상욱의 아. 허슬 플레이였고요. 바로 넘었습니다. 안쪽이에요. 아, 야, 이런 경우가 또 생기네요. 장주원 선수인데. 이건 이제 장주원 선수의 득점은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선수의 범주로 기록이 되죠. 수비의 야. 당사자인 장주원 선수가 오히려 놀랐습니다. 이효희, 산체스! 가로막힙니다! 굉장히 잘 때려줬는데 아하, 김혜빈 선수. 뒷과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됐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공을 잡았거든요. 자, 이것이 안쪽에 떨어집니다.